겠습니다. 네, 그다음 포스코의 홀딩스 질문하신 분 있죠. 49만 2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네, 어디까지 이제 가져가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 포스코홀딩스를 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2007년도입니다. 올해가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07년도에 포스코의 재고가가 76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요 사상 신고가에서 천 원 모자라는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에 아마 진단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단기로 보시는 분 70만 원 가져가고 그다음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 사상 신고가를 바라봐라. 76만 4천 원 가까이 왔으니까요. 제가 이게 차트입니다. 보세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 월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이게가 이게가 2007년도 10월 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커서 보이. 이게가 마주보는 딱 지금 쌍고점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쌍고점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 이때는요. 2007년도에는 순수하게 철강으로 주가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철강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은 철강에다가 2차 전지라는 성장 동력을 달고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신고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당장 신고가는 안 나오더라도 요 기다리면요. 다시 한 번 더 사상 신고가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2차 전지라는 성장 동력을 달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49만 2천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요 금산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단기를 보시려면요. 70만 원 매도 하세요. 단기로는. 70만 원 매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나는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사상 최고가 다시 한 번 더 76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포스코 홀딩스에 나는 완전히 이겨서 나는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제가 이겨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까지도 가능하냐면요. 저는 80만 원에서 저는 90만 원도 가능해 보여요. 80만, 90만 원까지. 따라서 제가 단기 70만 원 매도 목표가 그 다음 여유되는 사람은 사상 신고가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80만원에서 90만원 가져가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